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그 소음순 성형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회복 과정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병원에서는 상담을 오시면 제일 처음에 어떤 부분이 불편한가 얘기를 해서 소음순 모양을 보여드려요. 본인이 갖고 있는 소음순이 어떻게 생겨 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술할 것이며 이런 기능은 어느 정도의 개선이 있고, 소음순을 너무 작게 만들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소음순도 그 나름의 기능이 있어요. 막 없어지듯이 작아진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는 이제 바운더리 한계, 요까지는 해드릴 수 있겠다, 그렇지만 더 이상은 기능적인 면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더 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랑 계획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해보시고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상담이 이루어져요. 사진도 찍고 전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하거든요. 진찰해서 최대한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구상을 하고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가 마취도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검사들을 하시거든요. 피검사 해가지고 간단한 검사 하시고요. 날짜를 예약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 오시게 돼요. 저희는 보통 오전에 수술을 많이 해요. 하고 나서 이제 회복 과정을 충분히 보고 가실 수 있게 하거든요. 그때 일찍 나오셔가지고 수면 마취를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죠. 링겔 꽂고 이제 동의서 설명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방법은요, 보고 제가 디자인을 그려요. 펜으로 디자인을 그려놓고 거기 따라서 절개를 쫙쫙 해요. 절개는 메스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베살리우스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거는 공명파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쫙 예쁘게 자를 수가 있어요. 저온으로 하기 때문에 화상이 발생하지도 않고 조직이 타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간편하게 예쁜 모양을 낼 수가 있거든요. 하고 나서 지혈을 하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요. 조금 더 피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지혈하고, 그리고 꼬매는 작업이에요. 그 두께가 조금 되거나 출혈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안쪽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꼬매고요. 얇고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바깥쪽 봉합을 들어가거든요. 바깥쪽에 이제 봉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는 실을 써요. 빨리 녹아서 없어지는 그런 실. 그런 실들이 이물감도 적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예쁘게 나와요. 끝이 이제 날렵하게 예쁘게 좀 빼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로 이렇게 봉합을 해요. 안쪽으로 이렇게 매몰 봉합을 쫙 하게 되면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봉합을 양쪽으로 해놓고, 그 리프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리프팅해서 모양을 더 잡아서 예쁘게 좀 해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압박하고 아이스팩 대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좀 하고요. 수면 마취가 완전히 깬 후에 퇴원을 하세요. 퇴원해서 집에 가시면 어때요? 우리가 부분 마취도 같이 하거든요, 소음순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막 많이 아프지는 않아요. 저녁 때쯤 되면 욱신하게 아파요. 이렇게 아픈 게 한 2, 3일 정도 갈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는데요, 하나도 안 아프셨다는 분도 있어요. 반면에 일주일 내내 계속 불편했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아팠어요, 며칠 동안이나 아팠어요 여쭤보면은 한 2, 3일 정도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 같은 거 다 챙겨 드리거든요. 그렇게 보고 일주일 후에 또 경과를 보러 오세요. 그때 이제 실밥이 바깥쪽에 남아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하고요. 소독하고 또 이제 경과를 보고, 일주일 정도가 되면 붓기가 많이 빠져요. 완전히 빠져서 형성이 되는 거는 아닌데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는 빠져요. 그래서 그때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괜찮으시면 3주 후에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언제 목욕 같은 거 가능하신지 설명을 드리거든요. 샤워 같은 경우는 수술한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해요. 그런데 통목욕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이나 이런 거 우려 때문에 조금 미뤄서 하거든요. 보통은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서 하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는 이제 지나서, 왜냐하면 마찰 같은 게 계속 있게 되면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 상처에도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뤄서 하는 편이에요. 그 시기가 되면은 이 가는 실 같은 경우는 다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이물감도 없어지고 그 신경 기능 같은 것도 많이 회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쯤 되면은 많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한 달 후쯤에는 많이 자리를 잡아요. 완전한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하고 예상을 해서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모양은 언제쯤 나오냐, 그러면 한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가 되면은 붓기가 많이 빠지고
그 날렵한 모양을 갖추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시는데 우리 쌍꺼풀도 그렇잖아요. 쌍꺼풀 많이 하시니까 아시죠? 아니면 이제 주변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붓기가 없어지고 그래도 생활이 가능한 거, 이거는 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붓기가 빠지면서 자연스러워지잖아요. 점점 예뻐지잖아요. 그러다가 3개월 정도 되면 자리를 잡죠. 솜순 성형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솜순 수술의 과정은 이렇고요. 오늘 간단한 수술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제가 지난번 이제 영상에서 댓글창을 열어놓으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댓글에서 자꾸 싸워요. 이런 수술을 왜 하냐, 이런 분도 있고 욕 같은 거를 적어 놓는 분들도 있어요. 욕인 것 같으면서도 욕은 아니면서도 약간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적어 놓으셔가지고 제가 댓글창을 닫았거든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지 남이 뭐 옳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내원을 하시면 설명드리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나는 모양이 뭐 별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대칭이 예쁘고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모양도 예쁘고 대칭도 잘 맞는다. 그래서 이제 수술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게 불편하다 그러시는데 크기가 작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크기가 큰데도 불편한 게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결정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하는 거고요. 불편하지 않아도 그 모양이 싫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 얘기를 들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내 자신이고요. 그거를 의학적으로나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상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해줄 수 있는 부분, 뭐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수술 잘하시는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잘 얘기해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상담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